자랑스러운 애국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사 총구국 동지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공! 여러분 좌우측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 동지 여러분께 축하합니다. 인사 나눠주십시오. 예, 뒤지게 축하합니다. 네네. 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디 이게 사람 사는 나라였습니까? 불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악몽을 이제 깨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열심히 사는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안마한 것을 외국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안마했나 연구해 봤더니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가지고 해야 할 방역을 안 하고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오늘도 300명이니 299명이니 장난합니까? 고작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임기에 세계 여행을 부부가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종전선언이라는 가짜 평화 쇼를 해가지고 세계를 속이고 동맹을 속이고 자유우방을 속이고 이 계절을 떠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와서 물 건너 갔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에 사인하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월남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쟁이, 이적자, 이런 역적질을 한 놈들은 보안법 제3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보안법 제3조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안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대통령입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게 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심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나라가 있어야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도 있다 외워주십시오. 외쳐주십시오. 나라가 있어야 열공!